뭐하냐? 뭐 찍는 건데? 오늘? M생을 찾아서. 무슨 M생을 찾아서야? 재우씨. 아, 이거 너무 가까이 찍지 마. 아, 진짜. 잠이 존나 확 깨네, 씨발. 면도나 좀 하세요, 면도나. 안남이 이제 오른다고? 아니. 한시 안다고. 뒷밤 어디? 아, 씨발, 어디지? 뒷밤. 그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아, 또 새 거 꺼냈는데. 어, 저 책상에 저거 귀여운 거야. 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야광 뭐 피규어로 이거 불 끄면은 그거 된다 하더라고. 아, 불 꺼져 있는 거구나. 진짜? 네가 아침에 찾아와서 그래. 맞다, 이번에 메타코미디 올라왔던데. 봤어? 말 나온 김에 좀 모니터링 좀 할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나오면 뭔가 부끄러워, 씨발. 약간 그 가면을 좀 쓰고 있어야 돼. 어? 잠깐만, 뒤로 가게 눌러봐. 알람 설정을 해놨잖아. 해놓게. 억까지 마세요. 자기가 나왔는데 알람 설정도 안 한다? 쉽지 않은데? 와, 경민이 진짜 아무말도 안 하네. 편집자님이 경민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옷 입고 나가기 전까지는 나 좀 게임하고 있을게. 가장 옆에서 게임하는 직원. 가방 챙겼고, 마스크 챙겼고. 아, 씨발, 어디 갔어? 왜? 어, 립밤. 아, 아,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민이 언제 오냐? 우리 둘이 하자.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둘이 하자. 점심 먹었냐? 점심 안 먹었어. 경민이는? 나 아직 못 찍어. M생을 찾아서 최재우 편. 아, 나 너도 찍어야 돼 이제. 내일. 어? 내일. 어? 내일 찍으러 갈 거야 내가. 어, 혹시 프레임 씌우면 어떡해 이거. 근데 나보다는 경민이 조회수가 훨씬 더 잘 많이 나올 거야. 딸게 너무 많아. 이 새끼 아까 회의 때도 어리버리 존나 타는 거 봤지? 어리버리는 너가 한몫했지. 내 생일 선물 사줬는데. 아니, 롱패딩, 제가 롱패딩을 사줬는데 구식 스몰을 사줬어. 구식 스몰 어떻게 입어? 이 어리버리 까는 거보단 내가 훨씬 더 절 덜 해. 절 덜 해? 왜 이렇게 공격하지? 어? 이게 엑스라지를 내가 시켰었어. 장바구니냐면 너. 아! 아니 배송이 아니고 장바구니에 백옷 사이즈도 주문을 90수월이 어떤 경우를 90수월 할 거야? 나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세탭을 열어서 구매 버튼을 누른 거 같아. 장바구니 딱 넣었으면 이걸 가져와. 어우, 닥쳐! 장바구니 넣는데 왜 여기 정신 새끼. 이거에 대해서 너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하면 어휴, 너랑 말이 안 통해. 밥 먹으러 가자. 아, 립밤을 두고 왔어. 미친놈인가. 아니, 립밤을 언제부터 친하셨나요? 저희 아직도 좀 서먹서먹합니다. 아, 장갑인데 왜 왔어? 장갑인데. 상남자는 그런 거 안 해. 아, 경민아,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여긴 안 된대. 내가 진짜 너한테 다 해줄 수 있는데 술 먹는 거랑 옆자리 하는 거랑. 내가 너한테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옆자리 하는 거랑 하남자 죽었어. 재우가 그 다이어트 성공하고 한 이틀 됐나? 지금 밥 두 번 위에 김치찌개까지 다 말아먹었어. 나보다 더 빼야 될 게 너야. 나는 그니까 살쪄도 호감상으로 찐데 넌 살찌면 비호감상으로 찐다. 너무 말라 있으면 또 사람이 알쌍해 보이고 뭐 또 뱃눈이 막 내 이미지상에도 좀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름의 내 전략이 있어. 얼굴 다이어트 반찬이야? 반찬이었어? 그러니까 먹는 중이 또 있잖아. 안 있어가지. 너 앞으로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금지. 벌집이 진짜 처음이야. 야, 벌이 이 벌집도 먹어도 되는 거구나. 아무도 먹어야 돼. 꿀은 당이 아니야. 어, 맞아. 꿀은 당이 아니야. 근데 살안 찐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꿀이 칼로리가 있어. 칼로리가 있어. 꿀은 유통기한도 없고 칼로리가 없어. 유통기한은 없는 거야. 칼로리는 있어. 어? 매끄럽나? 370? 요거트는 이제 저 유산균 있으니까 소화 잘 돼가지고 원래 바나나 다이어트 식품이야. 벌꿀은 당 없고 요거트는 애초에 유산균이고. 시리얼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잖아. 그치, 시리얼 밥 대신에 시리얼 먹는 거. 밥 먹고 이런 거 먹는 거보다 차라리 다이어트 식품이 되게 낫다는 거지.
찍었네. 고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생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